빙고맨 유튜브 남자부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준서의 서브입니다. 박준서 면목 진영 가운데 돌파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11번 한승현 선수 그래서 고동현 바운딩 곳 이 저 면목을 보면은 중학교보다도 더 키가 큰 것 같아요. 안준영 선수의 서브. 아, 리시브 됐어요. 이재민. 자, 다시 한번 스파이크 고동현. 네. 네, 고동현 득점. 곧 김유건 그대로 넘깁니다. 김산 토스 고동현 성공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현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면목 13번 오른쪽 돌파. 네, 고동현 선수의 서브. 아, 강타인데요. 자, 오픈 왼쪽 스파이크 김호연. 천영선 선수의 서브 7대5 두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네, 쉽게 처리하고 있는 김호연 선수. 대칠에서 면목의 서브. 김산 올리고 가운데서 박준서. 오, 잘 때려줬어요. 아, 뚫었어요. 네. 세트 돌렸고 가운데 돌파. 이건 수재민. 다시 한번 의림 진영. 박준서 블루케 걸렸고 또 한 번. 세 번째 박준서. 아, 나갔지요. 아, 아쉽네요. 네. 김호연의 서브. 아, 잘 뽑았네요. 네. 네. 점프해서 오른쪽 틀어서 네, 스파이크 그렇죠. 성공의 박준서. 박준서의 서브. 오. 네, 에이스. 이게 강한 서브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박준서 서브. 이동욱이 올렸고 다시 블록이 맞고 이동욱 토스. 이재민 밀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언더패스. 백트 맞고 들어간 것. 이번에 의림 기회를 맞이합니다. 고동현 성공입니다. 아, 고동현 한승현 넘겼고 의림. 의림 진영 세 명이 달라붙었어요. 아. 네. 그러면서 막아내고 있는 하재민. 3단째 고동현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면목 진영입니다. 가운데 스파이크 성공. 제치는 의림 초등학교. 들어가네요. 안에 떨어집니다. 네. 서브 득점. 한승현의 서브 득점. 두 개째. 한승현의 서브. 네트 앞에 네, 밀어넣습니다. 자, 3단 의림 넘겨서 성공입니다. 고동현. 높게 날아간 것. 아, 예, 네, 있습니다. 네. 면목 서브. 16대 13. 조금씩 달아나고 있는 면목. 아, 틀었어요. 2단. 아, 네. 잘 틀었네요. 네, 고동현. 그렇죠? 네. 오, 아, 에이스입니다. 네. 역시 고동현의 점프 스파이크는 참 좋아요. 토스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호연. 2도 세트의 서브 들어갔어요. 박준서 블록해 걸린 것. 2단 3단 넘겼어요.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의림 진영 올려주고 가운데 박준서 나갔습니다만은 그대로 오세요. 나갔습니다.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강을 맞이해서는 전원 6학년들이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이 결승전을 맞이해서는 5학년을 두 명이나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선 리시버 불안. 이어서 가운데 김호영 연타. 받으려고 박준서 다시 뛰어들으면서 박준서 스파이크 블록해 걸렸습니다만은 아, 3단. 아, 그걸 강타로 연결하나요? 연타. 자, 2단. 아, 지금 7번의 김산 잘했죠. 아, 블록킹 성공하는 걸리네요. 김호연 네. 선수입니다. 면목 아, 행운입니다. 네, 면목입니다. 레시브도 했고 박준서. 아, 강타예요. 그렇죠. 잘 피했고 박준서 블록 아웃 됐습니다. 네.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6번의 김유근의 서브였습니다. 왼쪽 고동현 올라왔습니다. 성공. 관광지가 또 많은 곳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천은. 네, 안준영의 서브에이스. 안준영 선수의 서브에이스. 자, 여기서 면목 스파이크 하재민 성공입니다. 넘었고
찬스볼 맞고 있는 면목 그저 가운 왼쪽 스파이크 하재민. 네. 하재민 선수의 대각 스파이크 성공. 김산 오픈 고동현 블로킹 걸린 것. 뒤에서 박준서 다시 한번 고동현 연타. 자 이번에는 하재민 불싱 의림 진영 고동현 블로킹 걸린 것 2단. 네 3단 넘어온 것 2단 패스페이트 다시 한번. 자 면목이 정리합니다. 하재민 팩트 맞고 들어간 것 의림 진영 고동현 블로킹 걸렸고 또 한 번 또 한 번 고동현 점프합니다. 제자리 점프 아, 성공입니다. 아 지치겠어요. 네, 그렇죠. 네. 24대 22에서 이현빈 풀싱 안에 살려내는 의림입니다. 의림 어. 고동현 2단 3단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의림 올려주고 고동현 블록킹 올렸고 또 백업플레이가 좋습니다. 또 한 번 자 다시 한번 2단 패스페이스 고동현 2단 자 3단 결의가 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랠리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내 성공하는 고동현. 자 멋지네요. 아 원지훈 자 이동 올리고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좋아요. 25대 23 1세트 끝났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세트로서 유명했습니다. 13번 이현빈의 서브 에이스입니다. 네. 이현빈의 서브 에이스 안준형의 서브였습니다. 백토우스 오른쪽 책선. 아, 네, 와서 미안하다 그러는군요. 네. 저런 거는 다른 팀 선수들도 다 아, 본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고동현 성공입니다. 아, 잘 들어왔어요. 네. 이제는 의림. 여기서 고동현 11번. 이번에 서브였고 3단 넘겼습니다. 다이렉트 인입니다. 네. 이동 토스 가운데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호연. 오늘 1세트에 스파이크 득점 타점 서브 득점 한 점 블록킹 한 점 있었던 선수 박준수. 어! 무섭게 스파이크 하네요. 역시 박준수가 서비하다고 합니다. 천영선 서브 이동 토수했고 스파이크 블록킹 맞고 어, 안에 떨어집니다. 박 서브 득점 역전입니다. 천영선 서브 득점 은임초등학교 이동 백토스 오른쪽에서 가볍게 힘을 빼고 하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김호연 가운데 블록킹 성공. 네. 블록킹 박준서 두 개째. 제치는 의림초등학교 이것을 네 선수의 스파이크를 다시 한번 연타. 아 살려내는 의림 박준서 블록킹 또 걸렸고 다시 한번 만듭니다. 이도 올려주고 가운데 스파이크 높이 뜬 것 조차하고 있는 이 원지훈. 박준서 3단 다시 한번 면목 왼쪽 한승연. 아 한승연도 무섭게 내리고 치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정면으로 바로 면목은 뭐 꾸준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한승연 내리고 칩니다. 아 한승연이 그동안 공격을 별로 안 했거든요. 네. 올리는 김산 고동현 성공입니다. 들어갔어요. 안준영 들어가네요. 에이스. 네. 안준영 선수의 서브 에이스 또 좋아요. 서브 아 3단 처리. 자 의림 차스볼 김산 고동현 연타성인데 다이렉트 2단 패스페이트. 자 다시 한번 김산 올리고 가운데 돌파 성공입니다. 고동현 에이스. 아, 네, 3단 처리가 됐네요. 위험했던 면목입니다. 고동현, 자, 살려냅니다. 2단, 아, 3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의림 진영. 고동현 이번에 왼쪽에서 스파이크 아~ 블록해 걸렸습니다. 네. 거듭에는 수훈 선수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고동현, 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면목 진영, 가운데. 스파이크 성공. 어려워요. 하재민. 네네. 그럽니다. 아리히프 약한 불안. 3단 고동현 처리. 자 면목도 찬스볼 맞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김호연 선수 이동욱이 넘겼습니다. 김산 고동현 왼쪽
카운트인 건 자 이동욱이 카운트로 줍니다. 풀싱 역시 쫓아오고 있는 의림 고동현 네 성공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역으로는 금년에 최종 우승을 했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장인재 감독의 지휘하고는 서울 중앙역입니다. 터치아웃이 됐네요. 서브 득점 이동욱의 서브 블록킹 걸렸고 아 네 캐치볼이죠. 네다 2단 박준서 3단 고동현 성공입니다. 잘 때렸어요. 네. 때문에 네. 지금 이 코트 안에서 움직이고 볼을 다루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건데요. 네. 실수하는 부분도 네. 저는 좋게 보이거든요. 네. 들의 네. 존경함이 있습니다. 네. 대단해요. 네. 하재민 박준서 바운드인 것 성공입니다. 박준서 성공. 실 함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네.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요. 네. 뚝 떨어지는데요. 아 이거 되네요. 살렸어요. 자 다시 한번 면목 왼쪽 스파이크 한승현. 한승현의 스파이크 성공. 김희근의 서브 안에 들어가네요. 떨어집니다. 네. 서브에이스. 네 그렇죠. 김효건. 아이고 자 그래서 넘겨야죠. 네. 여기서 스파이크 이현빈 성공입니다. 13번 이현빈 또 성 잘 받았습니다. 직선 아 3번이 잘 받았어요. 네 다시 한번 면목도 한번 스파이크 한승현 결국은 득점. 무리한 일정 속에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마지막 경기 남자부 결승전 바운드 된 건 안 됩니다. 네 고동현 득점이 됐습니다. 뭐. 자 왼쪽에서 네 들어갔습니다. 스파이크 성공하는 하재민 경기 끝났습니다. 다시 또 우승을 거두는 면목 초등학교 25-19 제1세트 25-23 제2세트 25-19 세트스코어 2-0으로 서울의 면목 초등학교가 제천의 의림 초등학교를 물리치고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재민 선수가 봄에 1m67이었는데 지금 70 넘지 않았어요? 네 지금 76에서 5 됐는데 아주 컸네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습니까? 말 잘 듣고 잘하는 선수가 돼야죠.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선수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코치님 조언 다 잘하고 에디랑 친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좋은 선수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저 좋아하는 선수 진주동명고의 이정준 선수 좋아합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